오늘은 근대 유럽을 바꾼 중요한 사건, 프랑스 혁명에 대해 알아봅시다. 프랑스 혁명은 단순한 정치 변화가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와 인권의 출발점이 된 혁명이었습니다. 그럼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1. 프랑스 혁명의 배경. 불평등과 재정 위기. 혁명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프랑스 사회에는 오랫동안 누적된 불만이 있었죠. 당시 프랑스 구제도 아래 왕, 귀족, 성직자가 특권을 누렸어요. 반면 평민 계층은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정치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18세기 후반 루이 16세 정부는 전쟁과 사치스러운 궁정 생활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고 세금을 올리려다 평민들이 반발을 샀습니다. 여기에 흉년과 식량 부족까지 겹치면서 민중의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혁명의 시작, 국민의회와 바스티유 감옥 1789년 평민들의 불만이 결국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왕은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했지만 제3신분 대표들은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며 자신들만의 국민의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국민의회 결성 이후 루이 16세가 군대를 동원하려 하자 민중들은 분노했고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며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 되었고 이후 7월 14일은 프랑스의 국경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혁명의 전개. 공화정 수립과 테러의 시대. 왕정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시도되지만 혁명은 혼란과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혁명 초기, 인권선언을 발표하며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상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반역혁명을 시도하자 민중의 분노가 커졌고 왕은 1793년 처형됩니다. 이때부터 혁명 지도자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공포정치가 시작됩니다. 반대파를 숙청하며 프랑스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혁명의 이상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유럽 곳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5. 프랑스 혁명의 의와 영향. 프랑스 혁명은 단순한 왕정의 붕괴가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혁명은 평등과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하며 전 세계의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정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제도의 불평등을 무너뜨리고 현대사회의 기초를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